꿀팁의 김서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아주 귀한 매물입니다. 가족 납골 기성 묘지터할 만한 땅 나와서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2차선변 인근에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접근성은 아주 좋습니다. 아따 묘 잘해 놨다. 우리 땅 뒤쪽으로는 묘지 조성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측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아, 여기까지 아스콘 포장도로가 되어 있네. 이야, 딱 묘 잘 해놨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 묘를 쓰고 나서 차량 진입도 슝슝슝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뷰가 어느 쪽으로 좋노? 이쪽 방향으로 좋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3시 방향인데요. 동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뷰가 3시 방향이 좋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뒤쪽에는 묘가 많습니다. 낙골묘도 있고 뭐 비석묘도 있고 요 낙골묘 또 일반 또 묘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땅은 2차선 도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매물 현황표를 보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현황표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고산리에 있는 땅입니다. 아, 면적은 991제곱미터 약 3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입니다. 자, 정동향을 향해서 묘를 쓰시면 되고요. 본 땅 안쪽까지 차량 진입 가능하고요. 민원 문제는 글쎄요. 이거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겠죠. 뒤쪽에 산소가 많으니까 민원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이라 모르니까 그거는 나중에 묘를 쓰기 전에 한번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사람이라 모르니까요. 자, 2차선 도로 인근에 있는 땅이고요. 토심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땅은 평평합니다. 우리 땅은. 지대 높고 뷰가 좋은 곳입니다. 금호산이 저 멀리 보이더라고요. 자, 추천 용도는 가족 납골 빚을 묘지터로 강추합니다. 성주 읍내 15분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대구성서 4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6,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평당 가격은 223,344원입니다. 자, 계속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우회전 해가지고 슉 들어왔습니다. 아스콘 포장도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차량 진입에는 무난하다. 기계 장비 진입에는 무난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대가 높고요. 저 제일 멀리 있는 산이 저게 구미 금오산입니다. 야, 여기서 금오산이 다 보이네. 자, 뒤쪽에는 낙골묘 또 묘지 피석묘지 수두룩 빽빽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할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쪽 너머 동네에 지평선 너머 동네에 할배 할매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땅에 들어왔습니다. 평평합니다. 육안에 지금 드러나는 요 평평한 땅 있죠. 요 땅입니다. 뒤쪽에 지금 묘지 조성해 놓은 땅은 우리 땅이 아니고요. 뒤쪽 경계는 지금 확인이 드러나잖아요. 여기에서 이쪽을 꺾어요. 저쪽에 가서 좀 꺾어요. 저 컨테이너 보이죠? 컨테이너 바로 밑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쪽으로 다 우리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고산리입니다. 뷰가 정말 좋다, 그죠? 봄마을은 저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 저기 민가가 한 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요 너머에 또 민가가 한 채 있습니다. 본 마을은 요 밑에 있습니다. 거리가 상당합니다. 민원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산소 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우리 땅 부지 면적은 991제곱미터입니다. 300평입니다. 300평. 그 다음에 우리 땅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건축허가는 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중간에 하천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건축허가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 할배 할매 산소가 많기 때문에 패스. 오로지 이 땅은 납골 비석 묘지터 가족 묘지터로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땅입니다. 본 땅 주인도 산소 쓰려고 샀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산소를 쓰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답니다. 여기 코너를 꺾어서 저쪽에 컨테이너 보이시죠? 컨테이너 저 뒤에까지 우리 땅이다 보고요. 그리고 옆에 지금 산소가 한 개 있는데요. 원래는 본 땅이었는데 잘라가 팔았답니다. 현재 땅 주인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뚝이 꼽혀 있잖아요. 빨간 말뚝 꼽혀 있죠. 여기에서 핑가 가지고 경계가 드러나잖아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우리 땅에다 보시면 됩니다. 저기 말띠 꼽히 있죠. 저기도 꼽히 있고 저쪽에도 꼽히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쪽 여기가 다 묘지 쓸 수 있는 땅이다 보면 됩니다. 좌향은 본 땅은 이쪽 방향이 이쪽 방향을 보고 사서 써야 되잖아요. 정동향입니다. 3시 방향입니다. 3시 방향. 자, 우리 땅은 동향을 향하고 있다. 2차선 도로에서 조금만 돌아오면은 우리 땅까지 바로 진입 가능합니다. 흔히 보이잖아요. 금오산이 흔히 보입니다. 조주적인 이제 선석산, 금오산, 선석산 보이고 이곳에서 성주 읍내까지 약 15분. 대구 성서 한 45분 정도 하면은 성서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따 뒤에 할매 할배들 많이 계신다. 요 뒤에 요는 할배가 먼저 오셨네. 나중에 이제 할머니 들어오시겠죠. 속이 시원합니다. 어쨌든 자리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산소를 많이 썼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쪽에 헬기가 지금 그 사드 기지 있죠. 그쪽으로 가고 있네. 시누크 헬기가 지금 외관 미국 무대에서 지금 오고 있어요. 저 하늘 보이는 나는 보이는데 요 카메라가 적어가지고 그렇죠. 저 시누크 헬기가 지금 사드 기지 있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헬기 지나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드론을 못 띄어요. 딱 용도가 가족 비석 납골 묘지터가 딱 맞다. 자, 차량 진입하는데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2차선 도로에서 진입하기가 편하고 그죠? 산소짜리로서는 최고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초전면 고산리에 있는 가족 비석 납골 묘지터 할 만한 땅 소개를 다 했습니다. 정면으로 가면 이제 초전면 소재지 성주읍 대구로 나가는 방향이고 이쪽 편에는 벽진면 소재지로 가는 방향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